제발 좀 전 정부 탓하지 말고, 저는 적어도 부총리는 더 이상 전 정부 탓하지 마세요. 전 정부보다 좋은 경제 지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 정부 탓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제가 경제사령탑이면은 그 제가 임계받은 시점이 그것이 뭐든지 간에 그때부터 잘해야 된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를 해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는 것도 오롯이 저의 전적인 책임이다. 전 정부 탓 저는 사실은 안 합니다. 탓해가지고 잘 될 것 같으면 첫날 만날 탓하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번에 미국 가서도 계속 전 정권 탓을 하셔요. 지금의 경제 위기를. 아니 전문을 제가 다 구해봤어요. 다 전 정권 다 했잖아요. 그리고 뭐 국회만 오면 그렇게 이야기 안 했다고 해요. 보도는 그냥 대문짝만하게 났는데. 아니 이 그래서 1년이 지나도록 전 정권 탓 하는 정도라면 스스로 현 경제팀 한국 경제 운영할 실력 안 된다 이렇게 자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 실력이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 안 하거든요. 능히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방책을 가지고 이 닥친 경제 위기 극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전 정권 탓 안 하거든요. 예, 그런 얘기를 제가 수없이 대외적으로 많이 하고 다닙니다.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계속 남 탓이에요. 전 정권 탓이고. 예. 미디어 오늘 뉴욕 다녀오셨죠? 미국 출장. 예. 지금 언론에 나온 걸 한번 보세요. 저는 지금 정권이 바뀐 지가 1년이 다 돼갑니다. 저는 또 우리 추경호 부총리께서는 우리 경제의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려운 뭐 민생도 어렵고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함께 가자고 호소도 해야 되고 우리 국회에 와서 협조도 해야 되고 이런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총리라는 사람이 미국까지 가서 그렇게 한가했습니까? 전 정권 이렇게 기본에서 일탈했다. 나라 돈 일탈적 운영.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에 너무 실망했고요. 저는 사실 저희들이 야당이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해서 입법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은 게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같이 뭐 논쟁도 하고 그러지만 결과적으로 저희들도 우리 국가의 경제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 당의 어떤 정체성이나 노선이나 이런 거 다른 것도 다 협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야당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 뭔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그 중심에 있는 부총리라는 사람 미국에 가서 얼마나 한가하면 전 정부 이렇게 타령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거는 내가 진짜 꼭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까 지금 올해가 지금 4, 50년 만에 경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2020년 코로나 위기 그 저기 안 나오나요? 아니 그거 아니 보세요. 좀 들으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소비자 심리 지수 이게 어떻게 떨어졌습니까? 그 다음에 업종별로 어땠습니까? 이 관광업? 왜 우리가 재난지원금 했어요? 전국에 있는 수많은 관광버스 기사분들, 지입제를 하는 분들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뭐 통계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까? 뭡니까?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어떤 재정을 통한 정책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재난지원금 정부가 이렇게 지원하고 과감하게 이 코로나 대응하는 정책에 재정을 투입할 때 우리 추경호 부총리도 당시에 의원이셨죠. 네. 그때 투표를 어떻게 했어요? 반대했습니까? 재정적 일탈이니까 이거 해서 안 된다고 반대했어요? 찬성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내가 봤더니요. 다 네. 찬성했습니다. 네. 왜 찬성해놓고 지금 와서 다른 소리 합니까? 미국까지 가서. 아니 코로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야 이거 1920년대 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온다.
다 이렇게 인식을 여야가 했고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약간 이견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재정을 통해서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살려야 된다. 이것에 일치해서 그렇게 했던 것을 이렇게 미국까지 가서 문재인 정부 때문에 뭐가 일탈이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 과감한 정책 대응이나 이런 걸 해서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어떻게 보면 회복을 했고 또 세계가 전부 다 우리나라 코로나 대응해서 칭찬을 했어요. 아니, 이런 성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IMF, 월드뱅크 또 선진국의 모든 나라가 우리들의 신속한 그런 대응에 대해서 칭찬했고 심지어는 국민의힘에서 그때 추경 요구했던 이런 논평들도 보세요. 뭐를 어떻게 잘못했다는 겁니까? 아니, 저는 우리 이게 이제 각 정당이 정치적 입장이 있어요. 상대가 잘한 것도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 뭐 이런 게 있지만 적어도 지금 정부를 대표하는 경제의 부총리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슨 코로나 초기보다 저 1분 할게요. 초기보다 올해가 더 어려워요? 더 어렵습니까? 제가 말씀 좀 아니 4, 50년 만에 가장 어렵다며요.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하여튼 그래서 내가 마무리하고 가세요. 제발 좀 전 정부 탓하지 말고 지금 우리 물가, 금리, 무역 적자 또 세수 문제 사실 우리 국민들은 작년보다 훨씬 더 살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도 마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세요. 저는 적어도 부총리는 더 이상 전 정부 탓하지 마세요. 전 정부보다 좋은 경제 지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발 그렇게 어떤 그 야당을 무시하고 예,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 40년 만에 경제가 어렵다. 여기 아까 제가 이제 등으로 표시를 했는데 1, 2차 오일 쇼크,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경기 흐름에서 가장 지표가 안 좋다. 바로 요겁니다. 제가 뭐 조금 긴 자리에서는 이런 식의 표현을 일일이 다 했는데 아까 등으로 해서 그런 특수사항 외에는 전반적인 경기 흐름의 숫자가 세계 경제 성장도 가장 좋지 않다. 그게 IMF가 이야기하는 거고 OECD가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금년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저 역시 지난 청문회 때 제가 청문회 때 지난 정부 평가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공과가 있는데 코로나 대응에 관해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 정부 탓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제가 경제 사령탑이면은 그 제가 인계받은 시점이 그것이 뭐든지 간에 그때부터 잘해야 된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를 해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는 것도 오롯이 저의 전적인 책임이다. 그런 상황으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로 지금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지난 정부와 관련해서 이런 평가에 관한 이야기들이 가볍게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이 급격하게 늘어난 국가 부채 문제 그리고 그 재정을 쓰며 있어서 코로나 대응한 걸 왜 제가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그거 외에도 사실은 일정 부분 제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폭등 문제, 부동산 금융 PF 문제 등등에 관해서 일정 부분 지적을 했던 것이 그것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아까도 표현했는데 제가 그렇게 표현한 적은 없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쨌거나 전 정부 탓 저는 사실은 안 합니다. 탓해가지고 잘 될 것 같으면 첫날 만날 탓하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가급적 새로이 예 다른 데서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 예. 위기를 해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기에 대해서 그걸 대안을 마련해서 극복해내는 것이 지금 우리 주경호 부총리가 하셔야 할 일이에요. 네. 남탓 그만하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인터뷰에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미국 가서도 계속 전 정권 탓을 하셔요. 지금의 경제 위기를. 뭐 지금 위기 아까 아니라고 말씀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전문을 제가 다 구해봤어요. 다 전 정권 다 했잖아요. 그리고 뭐 국회만 오면 그렇게 이야기 안 했다고 해요. 보도는 그냥 대문짝만하게 났는데. 아니 이 그래서 1년이 지나도록 전 정권 탓 하는 정도라면 스스로 현 경제팀 한국 경제 운영할 실력 안 된다 이렇게 자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 실력이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 안 하거든요. 능히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방책을 가지고 이 닥친 경제 위기 극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전 정권 탓 안 하거든요. 예, 그런 얘기를 제가 수없이 대외적으로 많이 하고 다닙니다.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계속 남 탓이에요. 전 정권 탓이고. 예. 아까 우리 경제 저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을 봤을 때 탈중국 안 된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총리의 과거에 총리나 경제수석의 발언들 탈중국 해야 된다. 뭐 중국 경제 뭐 중국 꼬라박는 수준이다. 이런 발언들은 우리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잘못된 거다. 경제부총리로서, 경제수장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가 맞는 거죠. 그 당시에는 수출 시장을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아니,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자 그런 취지로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변화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예. 이제는 중국에서 벗어나야 된다. 탈중국해야 된다. 그거하고 다른 거고 잠깐만요. 그 발언과 함께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경제는 외교하고 분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 외교를 잘해야 경제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그러니까 경제수장으로서 외교는 외교고 경제는 경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가치연합이니 자유세력연합이니 해가지고 대중국 봉쇄, 예. 그러니까 한미일 협력 강화를 통한 대중국 봉쇄에 대한민국이 맨 선봉에서 있는 것과 같은 그렇게 보이는 외교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아까 중국과 관련한 발언들로 비추어 봤을 때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준다. 또 여러 가지 중국과 관련한 경제 수치에서도 무역 수치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 현 정부의 외교 정책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니 수정해야 된다라고 국무위원이고 경제 수장이니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의 정책이 무슨 중국 봉쇄도 아니고 탈중국도 아니고 중국하고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외교라고 생각하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외교 전문가들한테 좀 외교 전문가들 이야기도 좀 들으시고 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이야기하면은 가치연합이니 자유세력연합이니 이게 과거의 사회주의권 봉쇄정책 한미일 협력을 통한 중러 북 대치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게 지성적으로 보이질 않아요. 예, 뭐 덜 지성적이라도 좋은데 조금 지켜보시죠. 외교 문제를 그렇게 뭐